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전공의와 학생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붕괴를 의료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사직하기로 협의회 총회를 통해 최종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에서는 경상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한 데 이어 부산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 여부와 시기 등을 묻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기로 했습니다.